기본적인 스트로크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가 좀 가면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필드에 나갔을 때 일단 거리감도 사실 잘 없는 아 거리감과 2m, 3m 이런 짧은 똑바로 아 짧은 거 아 딱 요만한 긴장이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튀어나오든지 살짝 튀어가 보통 근데 이 뭐 어디로 빠진다 이런 건 잘 모르죠 평균적으로 뭐 오른쪽으로 빠진다 이런 쪽으로 그런 건 없고요 오케이 잘하는데? 연습장 스타일 아니에요? 바로 맞으면 잘한다 근데 이 그립을 잡을 때 지금 왼손을 안에다 이렇게 넣는데 네. 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 배웠어? 네. 이거 밖으로 빼면 좀 이상할까요? 요걸 요렇게 아 얘를 밖으로? 네 아 이렇게 안 해봤어 아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립만 봤을 때 딱 이제 제가 한 가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너무 오른손이 헤드 페이스를 네. 헐렁헐렁하게 만드는 느낌? 흔들리게 하는 느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클럽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클럽 헤드를 어쨌든 우리는 페이스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면 헤드도 이렇게 막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네. 클럽 헤드를 이렇게 보면은 힘을 빼면 아마 이렇게 처질 거거든요 앞에 토우 쪽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오른손 그립 잡을 때 우리가 힘 빼는 건 좋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헤드를 이렇게 수평 그렇지 수평만 딱 되게 이렇게 하면 지금 어디 힘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쪽이랑 엄지손가락 이런 부분이 들어오죠 그립을 보면 평평한 면이 있죠 이 면에 딱 닿아야 돼 그리고 이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 무게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로 다니면 되는데 네. 힘이 없으면 이 헤드 페이스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장감은 갖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코킹이고 이렇게 하면 언콕이라 그래요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엄지손이랑 손목이 일자가 되면 돼 그러면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일자로 다니면 돼 이해됐죠? 그럼 이 정도까지 지금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기존에 한 것보다 많이 주죠? 많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코킹을 해보세요 다시 이번에는 아래로 헤드 무게를 내려보세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 살짝 수평을 맞춰보세요 그럼 딱 들어오는 이 느낌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스트로크만 해보세요 오른손 한 손으로 그렇죠 그 정도로 갖고 있어야 이 헤드를 우리가 스퀘어로 똑바로 맞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 이게 공이 맞을 때 아무래도 충격이 있잖아요 네. 이 충격 때문에 이게 헤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쇼퍼 같은 경우는 물론 거리감도 중요한데 방향이란 말이에요 네. 공이 맞았을 때 페이스 면이 타겟 방향을 계속 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니까 자꾸 이제 손을 쓰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터치감이 조금 다르죠 네. 좀 뭔가 단단해졌죠? 네네. 이게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롤링이 처음부터 이게 직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너무 빼면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 보면 홀컵 주변에 막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잔 경사를 안 타고 무시하면서 딱 홀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쇼퍼 탈 땐 특히나 그렇죠 그 정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차야 페이스 면을 스퀘어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왼손에는 힘을 안 줘요? 왼손은 걸어주는 느낌 왼손은 걸어주는 느낌 왼손은 이렇게 해서 위로 들어주는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샷 할 때는 이쪽에 네. 왼쪽 세 손가락에 공간이 이렇게 딱 없잖아요 네. 없는데 퍼터는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은 면에 항상 두고 두 손으로 그렇지 무게감을 한번 느껴봐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잡아주면 공간이 뒤에 뜨죠 네 그렇게만 걸어주고 오른손은 아까 우리가 했던 긴장감 주고 오케이 훨씬 하드해졌어 그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공이 딱 맞았을 때 충격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데 힘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이렇게만 해도 내가 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다
다르죠? 오. 다르죠? 투평으로. 이 엄지손가락 되게 면이 되게 중요한 거, 오른손. 퍼터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평평한 면의 이유가. 엄지손가락에 이 긴장감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첫 번째 가장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공 위에 수평으로 와야 돼. 아니 아니, 공 보세요, 공. 공 더 가까이 와야 돼. 그렇죠. 내 눈이 공이랑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뒤에 있거든요. 이러면 나이를 볼 때 내 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다녀, 이렇게. 근데 수직으로 공이랑 떨어져 있으면 스트로크 할 때 일자로 다니기 정말 좋아. 내가 보는 라인은 여기야, 또 어떻게 보면 공은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보는 눈의 라인은 여기니까 라이도 엉뚱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눈 밑에서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딱 두고 어드레스.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한 어드레스죠. 거기서 떨어뜨려 보세요. 지금 어디 떨어졌어요? 눈에 보였죠? 네. 그럼 거기다 한번 딱 여기죠? 네. 기존보다 좀 가까워진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거야. 내 눈이랑 공이랑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좋은 스트로크를 또 할 수 있어. 네.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헤드랑 공이랑 사이 공간이 많아. 네. 퍼턴 이러면 안 돼. 최대한 가깝게 붙여놔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무섭거든, 처음에. 이게 닿을까봐. 근데 최대한 면에 가깝게 붙여놔야 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떨어뜨려 놓고 쳐도 되는데 네. 퍼턴 정교하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놓고 살짝 들어주는 느낌이 좋아요. 공을 한번 쳐보세요. 와,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무서워. 이렇게. 이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쳐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정교하기 때문에 항상 퍼터도 공 가까이 붙여놔야지 너무 멀리 떨어질수록 터치감이 일정하지 않아. 헤드의 길이거든요, 이거 지금. 네. 이 흰색 안쪽으로 된 라이가. 근데 어느 구간까지는 똑바로 오죠, 헤드가. 네. 근데 그 구간을 지나면 계속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어깨 움직임이랑 등판 움직임으로 할 때 헤드는 한 요 구간까지는 똑바로 오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안으로 오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걸 아시면 나중에 퍼터 할 때 도움이 많이 돼. 지금 이거 일자봉이죠, 일자봉. 네. 이 일자 라인을 이 샤프트에 딱 기대서 움직여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왔다 갔다. 오케이. 축이 좀 무너지니까 축 잡고. 그렇죠. 샤프트는 일자인데 헤드는 어디로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안쪽으로 다니죠. 네네. 위아래로 바이킹처럼 움직이는 아크를 또 그린단 말이에요. 네. 계속 낮게 일자로 가면 일자로 가겠지만 이렇게 떠서 오면은 헤드는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착시로 보이는 거예요. 착시로. 그렇죠. 그대로 한번 또 한번 때려보세요. 오케이. 직선 라인에 눈과 공이 직선 라인에 오고 이 퍼터 헤드를 최대한 여기다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헤드보다는 샤프트나 등판의 움직임으로 그렇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좀 바꿔야 돼. 이렇게 퍼터 할 때 어떤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일단 무조건 그대로 빠졌던 그대로 뽑아야 된다. 아, 헤드가? 헤드만 집중을 했던 거 같아. 헤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감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자신감 없으니까 또 생기고.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어디로 빠지냐. 네. 이제 물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와이파이다. 완전히 이제 퍼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지. 맞습니다. 터치감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죠? 네. 요 공 하나에 흰색 공 다섯 개 무게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개를 저쪽으로 이제 한번 터치를 한번, 예, 네, 한번 쳐볼까요? 그렇죠. 문대지죠. 네. 오케이. 다시. 자, 이 무거운, 이게 공 열 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 처음에 스트로크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몸이 많이 저쪽으로 움직이더라고. 내가 온전히 축을 잡고 양쪽 어깨 움직임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미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댄다라고 표현. 이렇게 문댄다. 터치라는 걸 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는 이 공까지 계속 이렇게 문대면서 갔다. 퍼터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백스윙 길이는 크고 작을 수 있어. 공을 딱 치면 이 팔로우스로 피니쉬가 다 짧아. 백스윙에 비해서.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처음 배울 때 조금 뺐다가 길게 가져가. 오히려 두 배로. 롱퍼스는 막 이만큼 오면 이만큼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터치를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도 계속 하면 몸이 많이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터치감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 발 왼발 끝 있죠? 여기서 멈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이게 때려치는 거예요? 때린다, 뭐 밀어라 하잖아요. 사실 그 둘 다 아니지. 우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봐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죠. 네. 하이파이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때리는 거고 이거는 문대는 거죠. 근데 그냥 저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했으면 또 멈춰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터치감이라고 하거든. 요거 이제 훈련 좀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돼. 오케이. 한 번 더. 약간 요 탑에 맞는 느낌입니다. 약간 지금 손목을 쓰긴 해. 요 왼손등이 약간 요렇게 핸드 퍼스트. 여기 보면은 하나 팁이 있는데 요 헤드 면이 보이죠? 네. 그 딱 보이죠? 네. 근데 요렇게 하면 안 보이죠? 네. 요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 양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게 퍼터가 한 4도 정도 돼 있거든요? 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요거를 이제 한 1도 정도로 딱 맞춰줘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요 페이스 면이 네. 안 보일 때까지만 오면 돼. 그러면 그 정도만 핸드 퍼스트를 해주면 돼. 핸드 퍼스트가 돼야 되네요. 그게 돼야죠, 돼야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오케이. 그리고 얘 공을 탁 쳐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네. 둘, 탁. 오케이. 자, 이 무거운 공을 저 홀코까지 탁 쳐줘야 돼. 자, 이건 절대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이파이브 하듯이 그냥 터치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요거 한번 쳐볼게요. 되게 가볍죠? 네. 직진성이 좋아지고 되게 가볍죠? 네. 그리고 굳이 치고 나서 막 이게 아니죠? 네. 쳤으니까 끝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제 이런 무거운 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가벼운 공 두 개를 두고 네. 뒤에 공이 물론 더 천천히 갈 거지만 앞쪽 공이 더 빠르게 튀어나가게 상상하고 한번 때려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디 연습장이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표가 헤드 페이스가 공이 맞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압력이 있어야 된다. 굳이 축이 막 무너지면서까지 밀 필요가 없다. 터치감이 뭔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익혀놔야 돼. 그렇지! 이게 훨씬 낫거든. 억지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멈춰지게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어색하긴 한데 네. 일단은 요게 딱 잡히니까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있고 이게 좀 많이 놀았던 것 같고 오른손이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이거 기울이는 것도 몰랐거든요. 아 핸드포스트 근데 하고 나니까 딱 맞는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핸드포스트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양이 하다 보면 이만큼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기준도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문대던 것 같은데 아까 좀 다리에서 딱 끊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거리감은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공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직진성이 되게 좋았다. 네. 이거는 제가 선수 시절 할 때부터 지금까지 딱 지켜지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그 헤드도 신경 안 쓰고 손도 신경 안 쓰고 사실 이 등판도 신경 안 써.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립 끝이 아무리 움직여도 배꼽 이상을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리고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를 막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요것만 움직여. 그립 끝이. 이렇게 스트로크만 봤을 때 그립 끝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되게 작죠. 근데 헤드는 이만큼도 갈 수 있어. 스냅까지 써버리면 롱퍼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냅으로 더 쳐주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립 끝이 배꼽까지 오고 이 왼쪽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해. 한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립 끝이
그렇죠. 헤드보다는 그립 끝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배꼽에서 허벅지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어.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헤드를 보는 거. 네, 그거는 없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딱 맞았을 때 헤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준다. 네. 그 정도만 딱 지켜주면 이제 붙여보세요. 그렇죠. 너무 좋아 지금. 깨끗해. 이렇게 해주면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내가 본대로는 갈 수 있다. 네. 터치감이 엄청 부드러워지죠.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뭔가 터프한데 강하진 않고. 네. 대부분 근데 제가 퍼팅 레슨 하면 다 살살 잡고 있어요. 이 무게로. 그치, 무게로 쳐야 되는. 힘이 개입되면 방향이 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더 이렇게 힘 빼고 이 무게로만 치려고 했는데. 평평한 탁자 위에 퍼터를 딱 두면. 네.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스퀘어로 닿았을 때. 근데 퍼터를 딱 두면 무게감이 뒤쪽에. 그쵸. 여기 앞에가 토우 부분이거든요. 네. 앞쪽이 무게가 제일 많아. 이거를 우리가 특성을 알면 되게 쉬워져요. 이 무게를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줘야 돼. 근데 힘을 너무 빼버리면 엄청 흔들려, 앞쪽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다쳐 맞을 확률이 높다 얘기하는데 저는 좌우로 다 열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떨어지는 힘은 중력이잖아요. 중력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력의 힘을 믿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무게를 그렇죠, 잡는 힘이 생기죠. 네. 약간 이렇게 안 했었다고 초반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쟤를 스퀘어로 유지하고 다녀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을 쳤을 때는 또 충격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네.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이렇게, 그렇지, 평행하게 면이 딱 맞아야 되는데 힘을 빼버리면 이 맞았을 때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2m 안쪽으로 퍼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흔들리니까.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템포는 대부분 템포 얘기라고 리듬 얘기하는데 사실 다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템포는 뭐냐면은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 이거는 사람의 발걸음도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빠른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있고. 템포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다. 내리막 때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좀 오르막일 때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템포는 이거고, 이제 리듬이 제일 중요한데, 리듬은 뭐냐면 뭐 하나 둘 이게 아니고, 이제 리듬은 힘이에요. 힘. 올라갈 때 힘을 한번 쓰고 내려올 때 한번 힘을 쓰거든요. 힘을 쓰고 힘을 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힘을 어디서 쓰냐면 다들 임팩트에서 써.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힘을 써줘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좀 속도가 두 배 정도 빨라져요. 올라갈 때보다. 네. 힘을 쓸 때는 올라갈 때 쓰고 내려올 때 공에다가 쓰지 말고 바로 이 전환 동작 때. 하나, 둘. 기존에는 힘이 아예 없었죠. 네. 아예 없었지.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물체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죠? 네. 내려올 때 아까는 아예 힘을 안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힘을 갑자기 쓰자면 여기서 쓴다고.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 힘을 썼으면 내려올 때도 자연스럽게 힘을 쓰고 탁 치고 멈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을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그냥 저는 힘으로 표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힘을 어디서 쓸 거냐. 올라갈 때 썼다. 왜냐면 얘를 들어야 되는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때도 써야 되는데 아까는 아예 힘을 안 썼고 여기서 쓰자니 이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때려진단 말이에요. 아까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네. 그럼 올라갈 때 힘을 쓴 걸 여기서도 같이 써주면 이제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배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리감을 이제 우리가 딱 맞추는 네.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좀 세팅이 네. 딱 맞춰지고 나면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백스윙 크기로 보통 이제 거리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3, 6, 9m를 저 같은 경우 많이 했는데 10m 안쪽에서만 투퍼스로 끝내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스피드가 막 매번 다르고 힘쓰는 게 다르면 못 잡는 거지. 그래서 짧은 거를 연습하면서 여기서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퍼터는 90% 감이다. 감으로 하는 건. 근데 감이 있는 건 좋은데 감이 떨어졌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감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잡을 수가 있어. 개념이 있으니까.
일단 재능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퍼터를 잘 써. 이걸 내가 알고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가면 3퍼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면 그치 이제 아 오늘 내 감이 계속 무너졌네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어드레스죠.